예, 우리가 이전 시간에 중요한 내용을 다뤘고요. 이번 시간은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이 웹 애플리케이션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이 조금 문제가 있네요. 자, 우선 여기에 너무 여백이 커서 얘가 한 화면에 들어오지 않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이 어떤 컨텐츠를 선택했을 때 자, 그 내용이 길다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표시가 되질 못하고 아래쪽에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게 좀 흥이 날 것 같아요. 만든 결과물이 좀 예뻐 보이겠죠? 자, 우선 여기 내비게이션이 있는 곳에서 오른쪽 클릭 요소 검사를 하시면 구글 개발자 도구가 뜨죠? 자, 여기서 OL 태그를 선택하면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공백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박스 모델을 보시면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쪽에 40픽셀의 공백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4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더블 클릭해서 0으로 바꿔볼까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여백이 없어지고 화면 옆에 착 달라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에디터에서 style.css 파일을 열고 이 파일에서 내부 밑에 있는 OL에 padding 값을 0으로 주는 거죠.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레이아웃이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 아래쪽에 컨텐츠가 내려가 있는 부분은 왜 그런가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자, 화면이 이렇게 좌우로 분할되니까 좀 좁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자, 요거를 누르면 옆에 있던 게 밑으로 내려오죠. 자, 그리고 무슨 일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여기에서 오른쪽 클릭 그리고 요소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티클을 선택했을 때 아티클이 보시는 것처럼 화면 전체를 차지하면서 여기에 위치하지 못하고 줄바꿈이 되어버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티클에서 제가 여기 있는 엘리먼트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width 예, width 값을 300픽셀로 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 아티클이 300픽셀만큼의 크기를 갖게 되면서 화면 위쪽으로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원리는 잘 이해가 안 가셔도 상관없으니까 이해 안 가시면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레이아웃을 조금만 더 조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300픽셀보다는 좀 더 큰 게 더 이쁠 것 같아요. 뭐 한 500픽셀을 줘볼까요? 그랬더니 화면에서 이 정도를 차지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article이라고 하는 태그에 대해서 width 값을 500으로 주니까 적당했던 것 같으니까 article을 찾아서 width 값을 500픽셀을 주고 리로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클릭하면 우리가 클릭한 것에 해당되는 정보들이 이렇게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리스트를 클릭했을 때 자, 여기에 있는 id 값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바뀐 id 값에 해당되는 토픽을 불러오도록 코드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컨텐츠가 출력되는 영역은 article이라는 태그로 감싸져 있는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id 입력이 있다면 id 값에 입력이 있다면 자, id 값 더하기 .text를 파일계 컨텐츠 읽어서 화면에 출력해라 라는 뜻이죠. 자, 이것을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바꾸려는 거예요. 자,
자, 데이터베이스는 쿼리는 어떻게 짜면 될까요? 이렇게 짜면 됩니다. select 별표 from topic, 즉 topic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거냐면 id 값이 예. 여기에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id 값에 해당되는 정보를 가져온다라고 코딩을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서 이것을 일단은 문자로 감싸고 그리고 점 달러 언더바 get id를 하면 id로 입력된 값을 이 SQL문에 넣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보에 해당되는 SQL문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SQL문만 제가 $SQL 해서 변수에 담겠습니다. 변수에 담지 않아도 직접 사용해도 되지만 변수에 담으면 좀 더 편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이렇게 만든 저 쿼리를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하기 위해서 MySQL i query 첫 번째 입력 값은 connect 두 번째는 SQL을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그 result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result를 변수에 담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MySQL i 언더바 가져오다 패치 어떤 포맷으로 association associative 자, 연관별로 가져오고요. 인자로는 result를 입력값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가져오려고 하는, 표현하려고 하는 정보는 특정한 아이디에 해당되는 토픽의 행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더 이상은 while문과 같은 반복문 호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만 실행해주면 하나의 행을 가져올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의 행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선 제목을 우리가 표시해야 되겠죠? echo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따옴표 h2 점 row title 점 h2 그리고 세미콜론 이렇게 되면 이제 타이틀이 표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echo 그리고 row description 이렇게 세미콜론 자, 그리고 이 index.php는 자, 우리의 홈페이지도 index.php이고요. 그리고 각각의 글들도 index.php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홈페이지는 첫 번째 페이지는 뒤에 딸 물음표 아이디가 붙지 않습니다. 즉 입력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상세 정보를 표현하는 이 부분은 입력 정보가 들어오지 않는 이 대문 페이지에서는 실행이 안 돼야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이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예, 파일 쪽에서 다뤘던 얘기죠. 만약에 empty $get id 값이 id라는 입력 값이 empty라면 비어 있다면 그런 뜻이죠. 그리고 자, false, 비어있지 않을 때에는 이것을 실행한다 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id 값이 없지 않다면 예, 이거 부정이죠, false. 그리고 여기
저기 equal이 세개 있는 것은 equal 두개 있는 거랑 똑같은 건데 equal 세 개를 쓰면 더 정확하게 체크한다. 뭐 대충 그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으로서는. 자, 그럼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제목과 제목은 h2 태그 안에 있죠. 그리고 본문이 화면에 잘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웹페이지를 가도 그 웹페이지에 해당되는 정보들이 잘 보여지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라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또 가장 뒤에 등장하게 되는 개념이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셨다면 아마 그 개념을 어느 정도는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적인 웹 애플리케이션과는 약간은 좀 거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데이터를 추가하고 싶다면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직접 SQL문을 입력해서 데이터를 추가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시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은 사용자들이 직접 어떤 정보를 올릴 수 있는 것이 웹을 통해서 가능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웹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저장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바로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